됐어? 운전하기 싫은데. 그래. 이제 차 빼올 테니까 문 닫고 있어. 아,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.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대답해 드릴게요. 네. 저 대표님 좋아해요. 하지만 저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싫은 사람을 저렇게 걱정하진 않겠지. 대학 졸업하고 써니기에게 바로 들어왔어요. 유학 갈 기회도 있었고 다른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도 있었는데 당장 앨범은커녕 가수들 활동비도 없어서 문 닫으려는 회사에 내 발로 내가 들어왔다니까요. 제 덕분에 M2도 다시 살아나고 회사도 다시 살리고 대표님도 살아났고요. 물론 우리 우연히 또 스타가 됐고요. 다들 고마워해야겠네요. 고맙단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니까. 근데 요즘 처음으로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. 내가 여태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쓴 건지. 아, 지루하죠, 이런 얘기. 아니요. 정은 씨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아요. 근데 제가 그쪽 일은 전혀 몰라서요.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. 제가 다 들어줄 테니까. 고마워요.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한풀이 하고 있네요.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. 어우, 좋다. 우리 집에 온 첫 손님이야. 어? 야, 그거 영광인데? 아이, 야, 그런 영광을 그 빈손으로 와서 누려도 되나? 다음에 사주면 되지. 알았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. 내가 다음에 올 때 사올 테니까. 커피 다 내려줄겠다. 앉아있어. 천장 안 무너져. 한 팀장. 아,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전화가 안 돼. 한 팀장. 술 마셨어? 아, 거기 어디야? 어디라고? 왜 그래? 괜찮아? 어디 좀 봐봐. 아, 괜찮아. 괜찮긴. 안 되겠다. 근처에 병원 있지. 한 팀장. 나중에 통화해. 가자. 이제 집까지 드나드는 모양이네. 와. 이건 노라고! 좀 떨어지라고! 컷! 자, 오늘 여기까지 하죠. 수고들 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. 이번 앨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. 이 선 잡으면 우리 다시 친구 되는 건가?
그럼 잡지 않을래. 나 강호연이랑 친구할 생각 없어졌거든. 친구 같은 거 절대로 안 할 거야, 강호연. 넌 처음부터 내 거였고 앞으로도 내 걸 테니까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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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고마워. 다음에 한턱 쏠게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? 내 차에 다 탈 순 없고 반은 탈 수 있겠다. 승현이랑 태권이랑 다 구겨서 타면 다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뭐? 들어가. 손에 물 안 닿게 조심하고 내일 병원 다시 가는 거 잊지 말고. 고마워. 아니야.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간다. 미안해. 하지만 나 그런 석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아. 있잖아, 그 왜 가끔 술 마시고 잘 기절하는 여자분 안 왔어? 내가 몇 번 데리러 왔었는데. 아, 같이 오셨던 남자분하고 나오셨는데요. 남자랑?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만 했어요. 애들 키우고 회사 살리고 대표님 뒷바라지하고 제 20대를 써니 기에게 다 바쳤다고요. 근데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. 대표님도 M2도 다 떠날 것 같아요. 지난 7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걸까요? 헬리코 박터균,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정말 끈질긴 유해균이죠. 비례 진화는 계속됩니다. 특허 유산균 10배 강화.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. 송중기 씨, 과연 어느 우유가 더 신선할까요? 몰라! 제조일자가 없으니까! 우유의 신선함, 제조일자로 확인하세요. 가짜낸 신선함을 원한다면 서울우유. 신어보고 알았다. 등산화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. 이제 추진력까지 더해진 초경량 등산화 다이나믹 하이킹. 산이 가벼워지는 기술 노스페이스. 대한민국의 모든 새벽은 당신의 힘으로 열립니다. 당신처럼 GS칼텍스는 30조 원 이상 수출로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. New Energy GS칼텍스. 괜찮으세요? 운전이나 똑바로 해. 네. 괜찮아? 괜찮아. 야, 권지우, 지승현 쪽 좀 바짝 붙어. 이쪽이 너무 좁잖아. 아, 자식이 진짜. 더 붙으라니까. 야, 차 세워. 네? 차 세우라고. 네. 야,
우리 자리 좀 바꿔. 내가 원래 타던 자리가 아니면 차를 못 타는 더러운 성격이라. 네. 네. 아. 아. Yes, man. 형, 아니 정 불편하면 저희가 내려서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. 어? 아니야, 야 괜찮아, 같이 가야지. 웃어봐, 계속 달려. 네. 이건 진짜 키스한 거고. 지승현, 네가 우연히를 웃게 한다 이거지? 니까짓 게 뭔데 감히. 오 기자님, 특종 하나 제보하려고요. 진짜 특종이라니까요. 네, 내일 거기서 봐요. 지승이야,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. 나 원망하지 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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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아. 잘 자라, 근데. 이씨, 이걸 놔줘야 내리죠. 잘 자요, 이준규 선배님. 뭐,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수고했어. 준영이 형 연락됐는데. 내가 보잔다고 했어? 드릴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다고. 애들 연습하고 있댔지? 네. 거기로 가. 네.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사이 아닌가? 받아. 뭐냐? 우리 새 앨범 준비하려고 만든 곡들이야. 너희들 곡이니까 들어보고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내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곡이니까.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꺼져. 불쾌하니까. 이런 기분이었군.